가위바위보 마이크 컴퓨터로 삼성 웨스터리 507살이 들어가시오. 그렇게 구경하고 싶은 사람은 커피 핸드 얼른 달려오더라고. 안녕하세요. 고품격 식자재를 찾아 떠나는 체험 웨스터리 현장 웰스토리의 쌀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호 프로라고 합니다. 이곳의 쌀, 보통 쌀이 아닙니다. 무려 화려한 ICT 기술이 쌀을 감싼 첨단 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아 근데 뜨거운 눈빛이 자꾸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광복에 근무하고 있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광복 영농조합은 40년 전 작은 곡물 도소매점인 광복 상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연매출이 1,900억 원에 이르는 곡물 종합서비스 회사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삼성 웰스토리와 함께 고객의 사랑에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곡물 생산 공장입니다. 우와, 엄청 크네요. 야, 별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쌀쌀한 네. 느낌이 드네요. 15도 이하로만 온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품질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저온 창고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그날 도정을 하고요. 웨스토리 센터로 저희가 바로바로 배송을 해드려서 그때그때 드실 수가 있어서 더 신선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많다고 해서 오래 묵혀두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네. 가는 거예요? 워낙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벼가 움직일 수도 있겠어요. 팔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머, 팔아 나올 것 같아요. 팔아서 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업체를 기가게 됐습니다. 시원해서 좋았는데. 완전 시원한데 네. 나가시면 좀 더울 수도 있어요. 네. 정원 창고에서 나온 벼를 여기다가 투입하는 그런 공정이에요. 예, 여기서 벼가 아래로 뿍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벼들이 수확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이물들을 선별을 해줘요. 대충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도정하는 본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들어오세요. 네네. 아니, 컴퓨터가 엄청 많네요. 통제실이라고 하는데요. 쌀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설비예요. 제 컨디션도 제 혼자 관리 못하는데 쌀 컨디션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쌀 도정의 모든 공정이 네. 다 컴퓨터로 관리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방금 성모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가시죠. 네. 야, 아니 여기 무슨 그 반도체 회사 같아요. 네. 엄청 크고 기계들도 진짜 많네요. 보시면은 뭐 껍질도 까고 돌도 고르고 선별도 하고 앞으로 두 번 세 번이 또 남았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하얀 쌀로 껍질을 까는 그런 공정이에요. 오, 근데 따뜻해요, 따뜻. 예. 막 도정을 해가지고 따뜻하죠. 올려온 하나하나를 떨어뜨려서 카메라가 쌀 알의 어떤 형태나 색깔이나 이물들을 쳐내는 방식으로 해서 온전한 알곡만 아래로 떨어지고 불량 알곡들은 뒤로 빠지는 선별기계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맞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같이 뿌듯함을 느끼게 되네요. 얼마큼 나갔어요? 이만큼. 여기는 뭐 기계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포장하는 곳인데요. 포장지에다가 쌀을 담고 밀봉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로봇이 팔레트에 적재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포장까지 로봇이 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로봇 환경춤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잘한다. 언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와, 아니 오늘 이 밥이 주인공이라 그런지 어휴, 무슨 밥을 해주셨어요.
네,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볼게요. 예. 네. 김치를. 와. 삼상 웨이스토리만의 바쁘심을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 회사까지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쌀을 아! 와, 아 이거는 그러면 4kg. 예. 아, 앞으로 아, 저기 10kg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럼 우리 리포터님께 아! 제일 큰 걸로. 아유. 한 달 내내 줄게. 아유. 삼성 웨이스토리에 공급하는 쌀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아, 진짜 한 톨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한 톨도. 한 톨도.